당신이 살찌는 이유는 뭐다? 먹을 게 많아서다. 예, 너무 쉬운, 예, 간결한 설명입니다. You see platter after platter. Platter는 접시인데요. After platter 이랬습니다. After는 반복, 뭔가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after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이어지지 않고 반복된다라는 말은 어느라도 많이 씁니다. She goes on and on. 이런 말 많이 써요. on and on. 반복되라는 겁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특징도 있죠. 모든 세상에 있는 엄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잔소리가 한번 시작되면, 네,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네, 그게 이제 진리죠. 네. A라는 잔소리를 시작했다가 B로 이었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바퀴. 다시 무한 반복되는 거죠. 네. 엄마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접시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어떤 접시니? 이랬더니 뭐가 담겨있는 다른 음식들이 담겨있는 접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네가 보더라. 뷔페 식당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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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계속 채워줘.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죠? Rats. 어떤 쥐들이냐? 뭐뭐 하는 쥐들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maintain, 유지하는 거죠. A steady body weight.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쥐들이 뭐할 때? When ing. 뭐뭐 할 때죠. One type of food.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쥐들이 eat. 동사가 이 쥐들이라는 주어에 동사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쥐들이 먹더라. 엄청 많이 먹더라. 그리고 become obese. 비만이 되더라. 뭐뭐 할때 되겠죠. When they are presented. 그들이 뭐에게 주어질 때가 되겠죠. present는 주어 제시하다라는 말이니까 presented 제시될 때 주어질 때 되겠죠. 뭐가 주어지느냐? A variety of high calorie, 고칼로리 음식이 주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 바나, 크래커, 과자겠죠. 포테이토 칩, 감자 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see하고 present는 seen 이 PP형이 되면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말에는 원래 수동태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고, 수동형이나 아니면 피동형, 피동사나 피동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니면 한자에다가 뭐 된다, 받는다,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억지로 수동태처럼 해석을 하는데, 원래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고 수동태를 만들었는데, C하고 present 같은 경우는 수동태를 만들기 참 어려워요. 해석이 잘안 됩니다. present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present는, presented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 주어진다 아니면 제시된다라고 하는데 seen, presented 해석이 잘안 됩니다. The same is true of human 이게 정해진 표현인데 the same is true 그러면 역시 같은 것이 사실이다, 해당된다,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여기서는 human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이 사실이다,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쥐들이 한 가지 음식만 먹을 때는 체중을 일정 유지를 하던데 여러 가지 막 주니까 체중이 막막막 불어늘더라. 뭐 무한대로 막 체중이 뿔더라.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맛있는 거 너무 먹으면 뷔페 식당 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더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We eat much more. 더 많이 먹는데 much가 붙었어요. eat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겁니다. 훨씬 더란 말이겠죠? Much, even, a lot, by far, still 다섯 개. 5종 세트 꼭 외워야 됩니다.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처먹처먹 많이 먹더라. When, 뭐뭐 할 때, variety of good tasting food. 맛 좋은 음식들이 available. 있을 때 되겠죠. 뭐뭐 할 때보다. 뭐할 때보다? When only one or two types. 한 가지나 두 가지 종류의 음식만 available. 있을 때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까지 질문에 나와야 되나?